세 번째 발표는 키스티의 유은 박사님께서 실리콘 퀀텀 일렉트로닉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키스티의 유은입니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학술분과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플랫폼별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를 썼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라 반도체, 오늘 얘기할 반도체에 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크게 K큐빗이 있습니다. 뉴클리어하고 전자의 스핀을 혼합으로 이용하는 플립플롭 스핀에 이제 큐빗을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고 포스포러스 도펀트를 벌크 실리콘에 직접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사례가 호주에서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면 또 다른 브랜치로는 이제 전자 스핀 또는 전자의 차지를 큐빗 인코딩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이제 게이트 드리븐 퀀텀 닷 형식으로 이제 물리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벤셔널한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시모스 리소그래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컨덕터나 아이온 트랩에 비해 이제 굉장히 거름마 상태라고 봐야 하고요. 현재까지 리포트된 인탱글 게이트, 이 큐빅 인탱글 게이트의 가장 높은 피델리티가 80% 정도 됩니다. 세미컨덕터 퀀텀닷, 일렉트로드 드리븐 퀀텀닷 큐빗을 넘어오면 이제 이용하는 브랜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터리얼 측면에서요. 하나는 이제 3호적 반도체. 갈리마 스나이드를 퀀텀 컨바인먼트 레이어로 쓰고, 이제 알루미늄 갈리마 스나이드를 컴파이닝 레이어로 쓰는 이런 헤트리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리콘과 실리콘 저메늄. 이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레이어가 컴파인드 레이어로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제 요걸 보시면 쉽습니다. 이제 멀티플 레이어가 있고 이제 탑에 이제 메탈 게이트가 있어요. 그 메탈 게이트의 DC 바이어스를 컨트롤해서 이제 중간에 이 컨파인먼트 레이어에 전자를 속박시켰다 풀어줬다 속박시켰다 풀어줬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큐빗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죠. 두 개가 사실은 잘 알려진 게 하나는 스핀 노이즈고요. 또 하나는 차지 노이즈인데 이제 스핀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왜 문제냐면 되게 퓨어하다고 생각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갖다 놔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안에 뉴클리어 스핀 자체가 넷제로가 아닙니다. 뉴클리어 스핀 다이폴이 0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어떤 스핀을 조작하는 컨트롤 시그널을 줘도 그 스핀의 코어런스가 유지가 잘안 되고 금방금방 깨진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스핀 노이즈는 사실 이렇게 잘 리파인된 28번 원자 번호를 가지는 동위원소 실리콘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나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나아집니다. 문제는 웨이퍼가 무지무지하게 비싸다는 건데요. 한 50ppm 정도의 20분 실리콘이 들어간 이 웨이퍼의 경우에 이제 스핀 코어런스 타임을 재면 거의 600ms까지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완전히 다른 브랜치로 K큐빗, 포스포러스를 실리콘 사이에 이제 델타 도핑 형식으로 집적시켜서 만드는 이제 실리콘 포스포러스 큐빗이 있습니다. 하일리 포스포러스 델타 도 실리콘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인트린직 실리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포러스를 플레인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포러스는 5족이니까 전자를 내주고 자기들 이제 플러스 아이온으로 남아서 자기 근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컨파인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게이트에 어떤 바이오스를 걸어주지 않아도 inherently 컨파인먼트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탑 디바이스 옥사이드들이 막 깔려 있는 이 탑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 탑 게이트로는 컨트롤이 불가능해서 컨트롤 자체도 인플레인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트릭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실리콘 안에 이렇게 델타 도핑된 포스포러스 레이어를 패터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샬로우 정션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D로 깎게 되면 굉장히 울트라 내로우 나노와이어 채널
인터코넥터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디바이스 아키텍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노와이어랑 중간에 이제 원자 하나를 집적시키는 이런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터코넥터, 그리고 이제 싱글 아톰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아톰 트랜지스터, 퀀텀 다시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이제 드디어 루트 스왑 게이트의 연산, 이 실리콘 포스포러스 두 개, 원자 두 개를 넣은 더블 퀀텀 다시 시스템에서 이제 루트 스왑 게이트의 피델리티 94% 정도가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논문을 끝까지 보면 여전히 루트 스왑 게이트가 그렇고, 이제 스왑 게이트로 올라가게 되면 제곱이 되게 되면 피델리티가 다시 이제 언더 7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모델링을 이제 주로 합니다. 모델링을 주로가 아니라 모델링 밖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전자학과고요. 테크놀로지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디바이스의 설계도 하고, 그 다음 디바이스 특성이 어떻게 될지, 이걸 실험을 하지 않고 예측해보는 이런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짧게, 가장 최근에 이제 연구를 시작한 일렉트로드 드리븐 더블 퀀텀 다 스트럭처, 멀티플 퀀텀 다 스트럭처에서 이제 그 차지 컨트롤러빌리티부터 이제 큐빅 게이트 오퍼레이션까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호주의 UNSW하고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했던 실리콘 포스포러스 알로이 기반의 피지컬 디바이스 디자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링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네,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예, 말씀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리콘 더블 퀀텀 더 스트럭처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실리콘 저메늄이 컨파인먼트 배리어로 작용을 하고, 가운데 이렇게 얇은 실리콘 레이어가 있어서 요 안에 전자를 가둡니다. 래터럴, 그러니까 버티컬하게요. 그리고 래터럴 퀀텀, 래터럴이라고 하면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렇게 수평적인 방향을 말합니다. 래터럴 퀀텀 컨파인먼트는 이제 탑 메탈 게이트의 바이어스를 조작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VL, VM, 그 다음 VR, Left, Middle, Right 게이트의 바이어스 조절을 해주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포텐셜 밸리가 생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실험 디바이스를 보면 이제 좌측 아래에 있는 TEM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실제로 요 위에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을 탑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방향으로 게이트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2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가 넘어서, 이거를 모델링을 할 때는 굳이 3D를 다 하지 않고, 이제 특정 이쪽, 이 굉장히 긴 방향으로는 거의 피어레드 가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2D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도메인처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스케일 모델링 어프로치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 구조를 계산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DFT 같은 걸로요. 근데 이제 전자 구조를 모두 이 모든 영역에 대해 풀리 퀀텀 미케니컬하게 계산을 하면 그 계산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서, 보통 저희가 퀀텀 미케니컬 솔루션을 원하는 부분은 되게 딱 컴파인된 영역에서 에너지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전자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래시컬 리전에는 그냥 고전 물리를 씁니다. 토마스 퍼미 모델을 쓰고, 이제 오로지 이 가운데 지금 이 그림의 경우 8나노미터 정도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레이어 이 근처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제 널리니어 퍼싱 이퀘이션하고 물려서 셀프 컨시스턴트를 계산을 합니다. 이래서 얻는 게 뭐냐면, 외부에 어떤 바이어스를 걸고 그에 따라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오고 그 스테이트가 차고 안 차고 이런 것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들 게이트 바이어스를 특정 값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레프트 게이트 바이어스와 라이트 게이트 바이어스를 움직일 때 양쪽 퀀텀 닷에 전자가 몇 개씩 차느냐라고 하는 소위 차지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지 스테빌리티 컨트롤,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자체는 큐빗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차지 큐빗이 아니고, 이제 일렉트로 스핀에 인코딩된 피지컬 큐빗 시스템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게 1,1, 여기 차지 스테이트 기준으로 양쪽 양자점에 전자를 한 개씩 채우는 거, 이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1,1 차지 스테이트에서는 이 더블 퀀텀 다 시스템이 양쪽의 퀀텀 다 모두 다 다운스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다운스핀 스테이트에 전자가 한 개씩 찼다는 걸 의미를 해서 1,1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이제 2큐빗 상태의 00, 00에 이니셜라이즈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다이나믹하게 오퍼레이션 시켜서 이제 로직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자가 찼을 때 전자가 차면서 소위 이 실리콘 컨파인먼트 레이어에서 이렇게 원디로 쭉 그었을 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P00 전자가 하나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게 보시면 깔끔하게 양쪽에 대칭적인 밸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라이트 게이트 바이어스를 좀 높였어요. 라이트 게이트 바이어스를 높여서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예제를 바꾸겠습니다. 레프트 게이트 바이어스를 높였어요. 그래서 왼쪽 양자점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이게 리드에 의해 다운스핀 스테이트가 레프트 퀀텀 닷에 있는 다운스핀 스테이트가 차게 되는데 이렇게 차게 되면 이제 전자가 찼기 때문에 10이죠. 전자가 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목하게 나와 있던 밸리가 없어지고 일렉트론 스크리닝에 의해 포텐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라이트 게이트 바이어스 마저 올려서 왜 오른쪽에 있는 양자점 자체를 또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다운스핀 스테이트도 일렉트론에 의해 차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도 일렉트론 스크리닝에 의해 포텐셜 컨파인먼트 배리어가 없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타그룹에서 2018년 말, 거의 2018년 12월에 리포트한 이제 더블 퀀텀 다 스트럭처의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이고 저희가 모델링한 걸 오버레이를 시켰는데 상당히 그 레이버함이 잘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레이버함이라는 거는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죠. 잘 맞는 걸볼수 있어서 일단 뭔가 모델링을 시작하는 데 자체는 틀리지 않았구나를 느끼고 이제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11, 여기 이니셜라이즈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니셜라이즈를 딱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얻는 두 가지 팩터가 존재합니다. 전자가 찼잖아요. 이 웨이브 펑션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100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퀀텀 닷에 스핀 다운, 스핀 업 스테이트에 찌만 스플리팅하고 라이트 퀀텀 닷에 스핀 업, 스핀 다운, 찌만 스플리팅의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1,1이다. 1,1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양자점하고 이 양자점에 있는 이 차지 스테이트가 찼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차지 프로파일이 이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두 차지 프로파일의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값이 이게 웨이브 펑션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컴파인드 에너지 레벨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퀀텀 닷에 찌만 스플리팅, 그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 프리퀀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퀀텀 닷에 스핀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EZ하고 J라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Z하고 J를 얻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로직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어요. 초기화 다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 오브 투 네이버 스핀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EZ, 델타 EZ는 EZ부터 나오고요. 그다음 J, 이것들은 다 알고 여기에 이제 라이트 리드, 레프트 리드로 가해주는 마그네틱 필드, 다이나믹 마그네틱 필드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벡터를 두고 이제 큐빗 오퍼레이션을 볼 텐데
사실 이제 이 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제 간단한 주제 하나는 미들게이트 바이어스의 역할입니다. 이 미들게이트 바이어스가 굉장히 낮게 되면 배리어 가운데에 있는 배리어 하이트가 높아서 양쪽 퀀텀 다시 거의 독립적이고 이제 올모스트 인디펜던트 할 거고, 그다음 VM이 크면, 다시 말해 이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면 이 양쪽 퀀텀 다시 인터랙션을 시작하겠죠. 사실 이 인터랙션을 시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양쪽 큐빗의 인탱글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인탱글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이 VM이 얼마나 센스티브하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미들게이트 바이어스를 좀 증가를 시켜봤어요. 390mV에서 410mV, 20mV라는 되게 작은 값 정도를 이렇게 옮겼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일렉트론이 비었을 때 이 배리어 하이트, 양쪽 퀀텀 닷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배리어 하이트를 재보게 되면 한 2mm 정도 낮아집니다. 이게 뭐지?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1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 정도 되는 레이버랑 겨우 배리어 하이트 2mV 차이 나는데, 이제 이 사이에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값을 보면 300배가 증가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차지 프로파일이 나오고 있는데, 미들게이트 바이어스가 400mV, 그다음에 405mV, 고정 이렇게 되게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벌써 차지 프로파일을 보면 빨간색이 훨씬 약간 가깝죠, 서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이래서 이제 커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래서도 커지지만 이 진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이렇게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지는 이유는 여기 안 보이는 이 영역 때문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얘를 플러스를 하게 되면,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로그 스케일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 영역이 한 10의 13승에서 10의 14승 정도 큐빅 센티미터의 농도로 나오는데, 5mV 정도의 VM이 증가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녀석이 거의 팩토 오브 10 정도, 10배 정도, 무섭게 증가합니다. 이게 사실 전자 농도가 이미 굉장히 높은 곳에서 보면 10의 13승이 되든 10의 14승이 되든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J 값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센스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라이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미들게이트 바이어스를 움직여도 다행히 이 레조넌스 프리퀀스 있지만 스플리팅의 양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다행이냐면, 만약에 미들게이트 바이어스를 조금 움직였는데 찌만 스플리팅 에너지까지 같이 변한다고 하면 두 개의 컨트롤 벡터가 각자 따로 오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디바이스를 디자인한다는 게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거든요.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직 오퍼레이션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VM이 낮은 경우, 양쪽 큐빗이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디버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이제 실제로 레프트 큐빗, 라이트 큐빗, 레조넌스 프리퀀스만 맞춰주게 되면 이제 거기서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라비 오실레이션이 나옵니다. 낫 오퍼레이션, 이렇게 엑스 게이트 오퍼레이션, 어떤 포인트, 타임 포인트를 내가 찍기 나름이지만 이제 낫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주기적으로 되는 컨디션을 만들었고요. 원 큐빗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링으로 확인을 해봐도 이게 구현하는 게큰 이슈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P1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니셜라이즈 되는 영역이 사실은 볼티지 포인트로 보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다 노란색 점을 하나 꼽아놨지만, 이 안에, 이 까만색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VR, VL, 어떤 바이어스 포인트에서도 무조건 다 이니셜라이즈가 될수 있는 거라고 이론적으로 나와서, 실제로 이 바이어스 포인트의 미스매칭 살짝살짝 변했을 때, 실제 저 낫 게이트 오퍼레이션의 피델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변하는, 살짝살짝 변하는, 어차피 낮지만 살짝살짝 변하는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값이 전체 게이트 피델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봐도 거의 되게 높아요.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사실은 모델링 입장에서 너무 뻔한 것이 어차피 제의가 거의 고려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의가 좀 변해봐야 별로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실제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게이트 메탈 사이즈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건 양자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메탈 사이즈를 이제 레퍼런스 사이즈 대비 최대한 15% 정도 왔다 갔다 증가를 시켜도 60분에서 하니까 15%는 아니고 한5% 정도입니다. 예, 5% 정도 이렇게 증가시키고 양쪽에 비대칭성을 만들고 해도 원큐빗 오퍼레이션은 어느 정도 나와요, 계속. 98% 이상의 피델리티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들 게이트 바이어스가 살짝만 높아져서 400이었는데 이제 고작 7mV 정도 높아졌을 때 이미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10MHz 정도로 뛰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탱글이 생깁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제이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이 2qubit 스테이트 4개 간에 뭐 라이트 큐빗이 업이냐? 라이트 큐빗이 이렇게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에 따라 이렇게 레프트 큐빗의 레조넌스 프리퀀스가 달라지죠. 시낵 게이트, 원스텝 시낵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페타그룹에서 2018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저희도 거의 모사를 똑같이 해봤어요. 실제로 페타그룹 논문에서 나온 이제 145나노 정도 세컨드 정도의 이제 그 시낵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예, 시낵 게이트 오퍼레이션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미들 게이트 바이어스가 살짝살짝만 바뀌어도 다시 말해 그것에 따르는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살짝살짝만 변해도 예, 이 피델리티가 확확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값 대비 레퍼런스 값이라고 하면 이 미들 게이트 바이어스 딱 407mV 이상적인 환경에서 계산된 값에 대비 이제 J,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퍼센테이지로 이게 일부러 변화를 줘봤어요. 한15% 정도만 차이가 나도 벌써 피델리티가 언더 80%로 됩니다. 아까 앞장에서 20mV 정도 증가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300배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할 거냐, 그 차지 노이즈를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할 거냐가 인탱글 오퍼레이션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20분. 네. 이것은 이제 최근에 한 연구고요, 지금까지. 사실 이보다 저는 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실리콘 포스포스 얼로이를 가지고 디바이스 원형을 만든 연구를 훨씬 오래 했습니다. 얘가, 사실은 이게 논리는 만들기 나름인데요. 이게 처음에 그 이제 이 연구를 호주에서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미셸 시몬스 교수님도 물리학과시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저랑 일을 하던 지금은 다 이제 어딘가에 자리를 잡은 학생들도 다 물리학과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실리콘 포스포러스 뭐 패터닝을 하고 뭐 와이어를 만들고 이런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재밌으니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걸 왜 하는지를 논리를 만드는데 시간을 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읽다가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그럴듯한 논리를 찾았는데,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차지 노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실제 큐빗이 전자가 컨파인드에 있는 이 영역이 이탑 메탈 게이트, 정확히 말하면 옥사이드의 인터페이스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지 노이즈에 벌러러블합니다. 이 레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차지 노이즈도 있지만 이제 이 메탈 게이트에서 자꾸 뭔가 전압을 바꿔가면서 생기는 노이즈가 이 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실제 전자가 컨파인드 될수 있는 이 레이어가 탑 메탈 게이트에서 되게 멀면 멀면 멀수록 차지 노이즈에 훨씬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패터닝을 하고 뭐 이렇게 셜록 정크션 만들고 나노와이어 만들고 뭐 이렇게 퀀텀다 만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STM 이미지들은 전부 탑에서 찍은 거거든요.
탑에서 찍은 거라 3D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포스프로스가 깔려있는 이 레이어, 패턴이 돼 있는 이 레이어가 실제 디바이스를 보면 그 위에 옥사이드가 있어요. 얘는 탑 메탈 게이트는 없지만 옥사이드는 여전히 있거든요. 이 옥사이드 실리콘하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인터페이스에서 얼마가 뭐냐면 거의 한 200나노미터 이상 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퀀텀 닷을 이렇게 전자를 컨파인할 수 있는 포스프로스 한계를 꽂아서 퀀텀 닷을 만드는 영역은 굉장히 탑에서 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을 어쨌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멀어서. 아까 그 DQD 스트럭처에서 보여드렸지만 고작 한 50나노미터 정도 깊었는데 레버암이 10% 정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아마 이 정도 깊으면 탑 메탈 게이트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컨택도 이 안에 같이 인베드를 하자는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협력을 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난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메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반도체로. 근데 이게 양자 정보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것만 봤었어요. 2013년부터 14년, 2년 정도 이렇게 12년부터 14년, 3년 정도. 예. 근데 2009년에 이제 비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족. 네.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렇게 프리스탠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둥둥 떠 있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N타입으로 도핑을 쫙 하는 거예요. N타입으로 도핑을 때려놓고 하면 이제 전도도가 커지니까요.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이제 R-electric 이 지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컨덕턴스가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레지스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도핑을 컨스턴트하게 맞춰놓으면 이게 그 전자과에서 3학년 때 배우는 학부 3학년 때 배우는 반도체 공학 이런 식으로는 그 레지스티비티의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R이 어때? 뭐건 간에 뭐 저항은 레지스티비티의 뭐죠? A분의 L이잖아요. A는 이 크로스 섹션이고. 근데 이제 이 R을 줄이게 되면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 레지스티비티가 확 올라가죠. 얇은 컨택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핑을 때려 넣어도. 왜 이러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궁금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생각하던 게 실제로 이렇게 프리스탠딩 나노 와이어를 넣게 되면 도너를 아무리 여기다 때려 박아도 이 도너가 액티베이션이 안 될 거다. 전자를 주려면 내 자체가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러면 실리콘 안에 아까 그 STM 기술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리콘 안에 이렇게 하얗게 포스프러스를 잔뜩 깔아서 이렇게 인베드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이 와이어 STM 이미지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여기 이제 하얀 이렇게 좀 밝은 오렌지색 부분이 굉장히 얇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포스프러스 도핑이 된 영역으로. 이게 지금 여기는 안 써있는데 1.5나노 정도 됩니다. 실리콘 110 유닛셀 기준으로 아톰이 레이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생길 텐데 전류가 흐를 때 과연 그 전자 구름 자체도 이렇게 띵하냐. 1.5나노로 만들었는데 전자가 막 겁나 퍼져가지고 한 10나노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울트라핀 인터커넥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으로 컨펌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게 크로스 섹션으로 잘라서 보니까 이제 전선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이제 97.33%의 전자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런 이 서클 안에 지름 한 2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서클 안에 몰리니까 이거는 울트라신 나노와이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얻었었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밴드 스트럭처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펌미 에너지에 몇 개의 밴드가 크로스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퀀텀 컨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리스틱 컨덕턴스에 스캐터링이 없다고 보고 굉장히 로템 이게 1.5 켈빈인가 그랬어요.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서머 스캐터링은 없다고 보고 발리스틱 리전에서 도대체 컨덕턴스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옴슬로우를 따르느냐. 실제로 이거 이제 벤트라는 지금은 난양공대에 있는 벤트 웨버라는 친구가 만들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다른 것들을 와이어를 막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던져주면 저는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퀀텀 컨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빨간색이 이제 실험 빨간색 점이 실험 데이터고 검은색 점이 시오리인데 에러바가 있습니다. 시오리에는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보면 이게 1.7 나노미터밖에 되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게 아토믹 스케일로 보게 되면 원자 레이어가 4개거든요. 그럼 이제 트랜스포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고 포스포러스가 원 오버 폼 모노레이어,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 4개의 포스포러스 아톰이 한 개씩 들어갔다는 도핑 컨스턴트를 가정하고 배치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랜덤하게 도펀트를 집어넣고 컨덕턴스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는데 상당히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레지스티비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비오케 연구 결과에 비해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어떤 값을 내놨냐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1.7나노 정도 폭을 가질 때까지 레지스티비티가 거의 컨스턴트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 그림을 확대해서 옆에 놓은 건데 결국 이제 이 모델링을 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그래프가 이 하얀색 선 4개입니다. 한 2년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 내놓은 게선 4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논문에 나갔었어요. 40분 안에 충분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컨택은 만들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포스포러스 컨택은 만들었는데 이제 가운데 컨파인먼트를 만드는 큐빅 셀을 만들어야죠. 전자가 컨파인되는. 근데 이제 디터미니스틱 싱글 도너 디바이스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쓰고 그때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왜저 말을 자꾸 쓸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왜 디터미니스틱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여기에 이제 뭐 실리콘 아니 포스포러스 원자 한 개를 나는 집적했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논문을 내게 되면 바로 오는 게 어떻게 한 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죠. 두개 집적했으면 두 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죠. 근데 이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 개가 들어갔다. 여기 한 개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잖아요. 전자가 통통 비었을 때 D 플러스 디전이고 전자가 한개 찼을 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포스포러스가 두개 이상 가깝게 들어와 있으면 쿨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한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자가 없을 때는 아까 어딘가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스포러스가 자체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면서 컨파인먼트 포텐셜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자가 거기 차게 되면 이상적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가 차게 되면 스크리닝 이펙트에 컨파인먼트 포텐셜이 없어지게 되고 컨파인먼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전자가 차지 않았을 때는 이런 깨끗한 쿨럼 다이아몬드가 보였다가 전자가 차고 나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전류가 줄줄 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이걸 보고 한개탄거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실험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다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검은 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가 이때는 아까 제일 첫 부분에 말씀드린 멀티스케일 모델링 어프로치를 쓰지 않았고 전부 다 타이트 바인딩 전자 구조만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실제로 이 디바이스의 컨셉추얼한 그림인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포스포러스가 잔뜩 깔려 있는 녀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가 컷을 해가지고 포텐셜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리드가 있는 녀석은 포텐셜이 낮고, 그다음 가운데 포스포러스가 하나 들어간 녀석은 이렇게 포텐셜이 확 낮아요.
그래서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가 반드시 나온다. 예, 이제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자른 거고요. 선택이 4개니까. 그래서 이 게이트 바이어스, 이게 소스하고 드레인은 거의 한몇 밀리볼트 정도 차이로 바이어스를 되게 조그맣게 걸어놓고, 게이트 2하고 게이트 1을 서로 묶어서 하나의 바이어스를 주면서 차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소스 드레인 영역의 포텐셜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바이어스가 0, 0.2, 0.4, 0.45 등등등등 할 때, 이제 파란색은 그 싱글 아톰 채널 부분에 포텐셜 프로파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까만색은 외부 리드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펌이 에너지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빨간색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파란색의 퀀텀 컨파인먼트 포텐셜에 의해 생성이 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게이트 바이어스를 계속 내리면 이 빨간색이 이렇게 펌이 에너지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차냐? 대충 봤는데 아주 매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0.45 정도에 차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딱 왔으면, 이제 스테이트가 펌웨어를 터치하면서 그 부분에 전자는 차기 때문에 원 일렉트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게이트 바이어스 더 증가시켰지만 포텐셜은 더 내려갔어도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올라갔죠. 다시. 그리고 이제 세컨 일렉트론이 언제 차느냐를 봤더니 0.7D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쿨럼 다이아몬드가 이제 마틴 투서라고, 이제 역시 그 당시에 UNSW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전자가 차는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전자가 찰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실험으로 매저된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참잘 맞고, 첫 번째가 지금 정확히는 잘안 보이지만 450, 거의 0.45 근처잖아요. 두 번째는 약간 오버에스티메이트가 됩니다. 아,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우리는 0.7이 정도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800mm가 넘어가요.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 이 D0 영역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징 에너지, 실제로 이제 델타 VG 하고 뭐라고 말하지? 이 쿨럼 다이아몬드 폭과 높이가 각각 트랜지션 포인트에 필요한 게이트 바이어스의 양, 그 다음에 이제 EEC라는 것이 차징 에너지인데, 이 차징 에너지를 퀀티파이 할 수가 있어요, 모델링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 0.45V 첫 번째 차지가 찰 때까지 딱첫 번째 차지가 차기 직전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디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차자마자 발생하는 에너지 디포지션의 차가 실질적으로 주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게이트 바이어스를 증가시키면서 점점점점 내려왔다가 전자가 딱 차고 나면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또 내려오고. 그럼 이 슬롭이 뭐냐면, 이제 게이트 레버 안, 게이트의 컨트롤러빌리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두 라인의 수직 방향의 값의 차이가 차징 에너지가 됩니다. 이 차징 에너지가 상당히 잘 맞았어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 여기서는 전류가 사실 뻥뻥뻥 터져야 되는데 왜 여기에도 껄쩍지근하게 크롬 다이아몬드가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쿼사이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을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 0.7이 아까 여기서 두 번째 전자가 차는 영역이 이제 게이트 바이어스가 0.72V, 720mV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포텐셜 랜스케이프, 그러니까는 포스포러스가 박혀 있을 때와 포스포러스가 박혀 있지 않을 때, 이때 에너지 차이를 보게 되면 한 26mV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배리어를 없애고 싶으면 이제 이 녀석까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굳이 이 포텐셜 랜스케이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포텐셜 배리어, 이 녀석의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는 녀석에도 쿼사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여전히 생깁니다. 완전히 전자가 빵빵 뚫리는 프리 스테이트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레버암의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배리어 하이트를 이펙티브하게 쿼사이 배리어 스테이트까지 생기지 않는 영역까지 완전히 소거시키기 위해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게이트 바이어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75mV 정도를 더 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720에 플러스 175라고 하면 거의 뭐이 정도죠. 완벽하게 설명은 못해도 왜 세컨 일렉트론이 이미 찼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기다 마느냐 이런 데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가 주도적으로 한건 아니고 이제 저는 저 말고 퍼듀에 있었던 그 학생이 한 거였는데 예, 박사님, 저기 5분 안에 마무리 네, 이제 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양쪽 그 메탈의 리드 자체가 사실은 그 도펀트의 플럭추에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녀석의 불균일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쿨럼 다이아몬드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나오지 않고 찌그러지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쿨럼 다이아몬드 밖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크가 빗살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플랜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 이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완전히 순수한 행렬 연산만 기본으로 하는 퀀텀 서킷 시뮬레이션 에뮬레이터 이런 거를 쭉 연구해온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에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에뮬레이터에 들어가는 각 게이트의 컨트롤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디바이스 모델링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저한테 맞는 딱 역할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양자점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2-qubit 프로그래머블 서킷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펄스를 한번 뽑아보고 컨트롤 펄스가 차지 노이즈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고 실제 게이트 이 회로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토플리 게이트 정도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베이직 빌딩 블록으로는 인텔이 존재하는 맥시멈 사이즈의 큐빗 디바이스 게이트 디바이스가 토플리 게이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페타그룹에서 9개의 퀀텀 닷에 대해 전자를 이런 식으로 셔틀링 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9-qubit 서킷을 향해 이 실리콘 양자점 기반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최근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저는 이렇게 퀀텀 인포메이션 시오리를 되게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되게 간단한 것만 간신히 알고 하는데 좀더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는 피지컬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할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험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좀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거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지 큐빗 오퍼레이션에서 그 미들 게이트 VM 전압을 DC로 제어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AC로 제어하면 좀더 민감도를 높이고 그래서 오류를 낮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불신이 있냐면 AC 제너레이터의 성능 자체에 불신이 있어요. AC가 완벽하게 동작을 하면 모르겠는데 AC 제너레이터 자체의 레졸루션이 얼마나 타임 레졸루션이 얼마나 좋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AC로 제어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지터 또는 뭐 이렇게 레벨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밀리볼트 수준이 좀 바뀐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두 번째 질문은 DQD 구조에서 게이트 전압에 의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변화가 민감한 게 문제라면 단순히 양자점 간격을 넓혀서 맞아요. 예. 예, 둔감하게 지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맞아요. 있습니다. 해결이 네. 됩니다. 예, 이상형 기종입니다. 해결이 되고 제일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8에서 450 안드레아 모렐로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보신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이거 실험 논문이라고. 근데 아닙니다. 100% 모델링 논문이고 그림을 저처럼 멋지게 그렸어.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실리콘 포스포러스 디바이스인데 이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이 논문 자체가 뭐냐면 논문 제목이 저기서 뭐더라? 2-qubit quantum processor with extremely long distance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커플링이거든요. 이게 먼 게 좋아요. 먼 게 왜 좋냐면 여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가급적 여기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에 놓지 말고 여기에 놓자는 거죠. 여기도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림이 변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만약에 두 배가 변하더라도 어차피 약한 영역에서 변하는 거랑 센 영역에서 두 배가 변하는 거랑은 피델리티에 주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피델리티는 좋아질 수 있는데 나쁜 게 뭐냐면 J가 약해지게 되면 어디 갔지? 네. 이게 J가 약해지게 되면 하이젠버그 스킨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이런 타임 리스폰스를 뽑았을 때 CNAT 게이트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이것이 엄청나게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피델리티는 좋은데 느려져요. 그게 이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몇 미리세컨드대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코어런스 타임 이런 이슈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뭐 트레이드 오프의 어떤 그런 네.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에 맞아요. 대한 연구도 하실 수 있는 그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또 다음 질문은 그 실리콘 포스포러스 구조에서 탑 게이트 레이어까지의 거리를 더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인터페이스의 댕글링 본드 스핀 노이즈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충분히 좁힐 수 있는데 일부러 더 깊게 만드는 이유가 이 스핀 노이즈 이 인터페이스의 노이즈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미셸 시몬스 교수님 그룹에서 이 루트 스왑 게이트의 피델리티를 예측을 한 건데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쿨롬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컨덕턴스의 그 뭐라 그러죠? 슬롭만 딱 재가지고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 뎁스, 그러니까 레이어, 그러니까 실리콘 포스포러스 레이어가 생기는 뎁스가 여러 개인 웨이퍼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노이즈에 프리하다 뭐 이렇게 한 연구 결과가 작년에 나와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이즈 때문이 아닐까 더 깊게 만들고 싶은 이유가 답이 됐나요? 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답이 잘 되셔서 대답해 주셨네요.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 오늘 발표해 주신 유은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쪼록 실험하시는 분이나 이론하시는 분과 코어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